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상황은요, 귀띔을 해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회사 내에서는요, 어떠한 소문이 돌 텐데 그 어떠한 사실이나 혹은 어떤 것들을 몰래 전달을 해주는 느낌, 귀띔을 해주는 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회사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거란 소문이 있었는데 인사팀에 있는 제 동료가 그 인사이동 명단을 몰래 귀띔해줬어요. 밖에 새나가지 않도록 저도 비밀을 지켜야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귀띔해주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has up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독특하게 어를 쓴다는 게 굉장히 독특해, 혹은 덜을 쓰기도 하는데 대개는 a has up 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탁 하고 알려주는 느낌을 바로 a has up 이라고 얘기를 해서 귀띔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의 귀띔을 해주는 느낌, 전달을 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동사를 give를 써요. 그래서 give 대상 a has up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 대상에게 귀띔을 해주다 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관련해서 귀띔해 주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on 무엇까지 여러분이 넣어서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head를 넣어주시면 안 되니까 has를 써주신다는 거,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고마워요, 제게 귀띔해 줘서 라고 얘기를 해서 아우 저한테 귀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thank you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for 무엇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thank you for ing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행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오늘의 핵심 동사는 그렇습니다. 바로 give 대상 a has up 이었어요. 그러니까 give니까 giving me a has up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우 저한테 귀띔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give 대상 a has up, 어떤 대상에게 귀띔을 해주다 라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ank you for giving me a has up 이라는 표현입니다. 귀띔하다 라는 거는 뭔가 공식적인 무언가가 나오기 전에 흔히 말하는 엠바고라는 거 있죠.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 그걸 바로 has up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는 저에게 귀띔을 해주세요 라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해주세요, please를 넣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핵심 동사는 바로 give였습니다. 그럼 저한테 귀띔 좀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please give me a has up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만약에 미리 나한테 귀띔 좀 해줘요 라고 여러분이 정말 많이 쓸 수 있죠. 미리, 바로 in advance를 넣으면 미리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문장보다 여러분이 많이 요청을 해야 되니까 이 표현도 많이 쓸 수 있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Please give me a heads up in advance 라고 얘기를 해서 미리 귀띔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도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 그냥 저는 귀띔 해드리는 거예요 라고 해서 이번에 상대방에게 귀띔을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 am just ing의 어순구조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한테 귀띔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상대방에게 귀띔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I'm just giving you a has up 이라고 얘기를 해서 대상을 바꿔서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상대방에게 귀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just giving you a has up 이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에게 귀띔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an you, would you, could you 다양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can you 동사입니다. 오늘의 핵심 동사는 그쵸, 바로 give 대상 a has up 이었어요. 근데 저희에게, 우리들에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give us a has up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an you give us a has up 이라고 얘기를 하고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그쵸,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귀띔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on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on any updates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은 저희한테 좀 귀띔 좀 해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에게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give us a heads up on any updates? 라고 얘기를 해서 대상도 바꿔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귀띔해달라 라고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문장은 제가 귀띔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럼 I'm going to 혹은 I will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will 동사입니다. 동사가 give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상이 바로 give you a heads up이 되겠죠. 그래서 I'll give you a heads up 하고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이번에는 정기감사가 시작을 하기 전에 라고 얘기를 해서 before 가지고 살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그래서 before the annual audit starts 라고 얘기를 하면 정기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ll give you a heads up before the annual audit starts. 이게 audit이라는 게 바로 회계 감사를 의미합니다. 정기적인은 바로 annual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다섯 가지 문장을 통해서 이제 미리 알려주는 느낌으로 귀띔해주는 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 그쵸. give 대상 a heads up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구체적으로는 on 가지고 표현을 해주세요. 자, 그럼 상황극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메모 한번 봐봐요. 우와! 귀띔해줘서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지킬게요. 자, 오늘 A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ake a look at this memo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메모 한번 살펴봐요 라고 쓱 밀어줍니다. 그랬더니 와우, thanks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 문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우, 저한테 이거 귀띔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thanks for ing니까 그쵸, giving me a heads up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anks for giving me a heads up. 그런데 이거를 미리 귀띔해 주셔서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전치사 on 넣어서 thanks for giving me a heads up on is로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우, 이거 귀띔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thanks for giving me a heads up on it 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you're welcome, 별일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but 그런데 it's a secret, 이거 비밀이니까 새 나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my lips are sealed 라고 얘기를 해서 seal 이라는 건 밀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지킬게요, 약속 지킬게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자,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제 공표되기 전에 살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 귀띔해주다 라는 표현, 그쵸? give 대상 a heads up 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